경사 짓고 오셨나 보다. 네, 가르시아 편입니다. 강농사를 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좀 엉망이어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농구 모자 쓰신 분? 아, 저 농구 모자 아닙니다. 저 힙합 간지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YC님이 두 분은 개발자이신가요? 아니요. 개발자가 아니라 저 농구입니다, 농구. 뉴스를 시작하시죠. 뉴스를 시작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그 혹시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장 닐 카시카리 아저씨 얘기 들어봤어? 닐 카시카리 아저씨가 있어. 근데 이 아저씨가 왜냐면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비트코인이나 크립토커런시에 관련된 입장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가 그 제넷 옐런 1월 달인가? 1월 달에 그 연방준비은행장이 제네 옐런 의장인 제네 옐런이 1월 달에 말했을 때가 전부였거든. 그런데 최근에는 미니애폴리스 주에 있는 연방은행 준비 의장인 닐 카시카리 님이 이제 제가 말을 비판을 했어. 그러면서 뭐 핵심은 뭐 코인데스크 기사였는데 핵심은 뭐네 가지 포인트였는데 첫 번째는 뭐 연방은행은 크립토커런시를 예의주시하고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비트코인이나 크립토커런시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이어서 더 이상 찍어내지를 못하지만 알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이고 누구든지 화폐를 발행 가능함. 자기를 이게 불만족스럽다는 거야. 아, 그 뭐가 디플레이션이 불만족스럽다는 거야?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불만족스럽다는 거야?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이 상관 안 하는데 알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이고 누구든지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기는 불만족스럽다는 아, 그렇게? 거야. 완전히 잘못 짚으셨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랑 180도 생각이 다른 거잖아. 우리는 이거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거래가 더 이제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너는 근데 어떻게 생각해?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관계가 뭐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 뭐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다 떠나가지고 이게 화폐라는 게 본질적으로는 이제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갖고 온건 뭐냐면 누구나 화폐를 만들 수 있잖아. 그리고 그 화폐가 그러니까 단순히 나라 힘이라든지 그런 거가 아니라 그 화폐의 성격 자체로 경쟁을 한단 말이야, 서로.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는 한국 원화랑 미국 달러랑 경쟁하기가 그냥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었단 말이야. 왜냐면 각자 이제는 그 각자 관할하는 구역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쓸수 없으니까 대체할 수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한국 걸 쓰잖아, 원화를.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누구나 발행을 할수 있는 반면에 남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가치를 못 갖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가장 센 화폐만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 아니야. 그래서 경쟁에 의해서 결국 좋은 화폐가 살아남기 때문에 나는 약간 자본주의 뭐 이전 경쟁의 관점에서 좋은 그렇지, 그렇지. 현상이라고. 강한 화폐만이 살아남을 것이고, 사람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화폐만이 살아남을 것이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미국 달러 같은 경우도 그쪽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좀더 불만이 많잖아, 미국 달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불만을 자기도 이제는 옛날에는 불만 있어도 그냥 어차피 쓸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불만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자기 거를 개선을 시켜야 되니까 전반적인 효용성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지, 나는. 나는 그이 사람이 알트코인 전체를 인플레이셔너리라고 딱 이렇게 정의 내린 게 싫어.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알트코인 중에서도 디플레이셔너리가 있고 인플레이셔너리가 있는데 비트코인 자체는 디플레이셔너리지만 나머지는 아니, 인플레이셔너리. 그치, 인플레이션. 그 부분은 뭐, 라고 그랬어. 아니 은행 아 물론 이제 신용화폐에 관심 있고 여기에선 전문가가 아니실 수 있는데 너무 충분히 모르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야.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도 이세 번째 이것도 이분이 말한 거는 자기 생각에는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이 비트코인보다 잠재 능력이 더 많다고 하신 거. 그게 세 번째 비판이었어. 어떤 게 어떤 거보다? 블록체인이 비트코인보다 잠재 능력이 더 많아서 자기는 블록체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오케이. 우리 띵 어떻게 생각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가장 큰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의 효용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중 하나잖아.
그래서 약간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으면 그 안에 이제는 서브셋으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있는 건데 이 모르겠어. 그분은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 그냥 우리랑. 나는 요즘에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지만 사토시가 블록체인 화이트페이퍼를 쓸수 있었는데 안 썼잖아. 비트코인 화이트페이퍼를 썼잖아. 그 점에 계속 돌아오게 되거든. 이 사람이 왜 블록체인 화이트페이퍼를 안 썼을까? 근데 비트코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랑 비트코인, 물론 블록체인도 좋고 막 우리가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DLT도 하고 스마트 컨트랙도 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뭐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로는 그렇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게 다 정의가 달라. 블록체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근데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라든지 다른 거 보면 블록체인을 충분히 확장을 시켰으니까 의미가 있지. 내가 생각에. 그래서 이 아저씨,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장, 네 카시카리 아저씨의 비판이 있었고, 첫 번째 뉴스. 네 번째가 뭐였어? 네 번째는 별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뺐어. 아, 오케이. 코인데스크 기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이거든. 다음은 이제 이거는 재밌는 게, 중국 인민은행 감사가 있어서 출금을 못하고 있었잖아, 중국 거래소들이. 그러면서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중국 이제 보도를 하는 차이신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그 미디어 그 뭐라고 해야지? 뉴스 회사가 있는데 거기 쪽에서 중국 인민은행 감사 이후 BTCC, OKCoin 그리고 후오비에 중국 인민은행이 벌금을 이제 때릴 거라고 아, 진짜? 그렇게 해서 지금 승인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 와우, 대박. 근데 벌금을 때리는 이유가 그것도 웃긴데 불법 마진 거래 서비스야. 그리고 내부 자금 세탁 방지 방안을 갖추지 않아서 때린다고 하거든. 중국이 출금을 지금 몇 개월간 못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때 이제 드디어 그게 결말을 맺게 되는 것 아, 지금 출근 금지야? 같아. 출금 금지지. 와우. 몇 개월 동안, 연초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정치적인 얘기로 들어가자면, 첫 번째는 중국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얘네는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가상 자산으로 보거나 아니면 화폐로 보거나 이거에 따라서 많이 갈려. 예전에 말해줬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넷상에서, 게임상에서 사람들이 노가다 해서 얻어낸 아이템 있잖아. 아이템을 화폐로 보진 않지만 이것들이 가상의 그런 재산? 가상의 재산이 자산으로도 본단 말이야. 근데 비트코인도 딱 거기까지만 보고 화폐로는 안 아직? 봐. 그래서 차이신 얘네가 조금 일단 중국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그런 보도 회사고 얘네가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보도를 할 때마다 약간 오버를 하면서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대. 별거 아닌 걸좀 꿀려가지고. 근데 거기서는 이제 중국 정부의 검열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좀 네거티브한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싶어 하고. 또 중국에서 바이두라고 구글 비슷한 서치 엔진 있잖아. 근데 바이두에서는 비트코인 관련돼서 모든 광고를 다 내렸어. 아, 진짜? 이건 재작년이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딱 치면 거래소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를 싹을 다 내리면서 한 말이 우리는 블록체인 비트코인 관련된 광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 관련된 사기가 많다. 틀린 말은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원코인이 돈을 주고 바이두에서 그 광고를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유를 대면서 내렸는데 그런 움직임, 중국 정부의 그런 행보를 보고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얘네가 진짜 비트코인을 좀 합법적으로 만들고 싶다도 있지만 반대쪽으로 보면 아니 얘네는 비트코인하고 관련된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이건 부정적이야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싶다고. 아, 정부에서 그래서 차이신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지 않았는가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서. 중국이 지금 중국 정부가 발행하고자 하는 가상화폐가 있어. 중국 인민은행이. 어, 나 그 얘기 들었었어. 알지. 그게 1월 달에 테스트를 마쳤잖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행은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사뭇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중국 정부의 의도는 자기들 가상화폐가 뜨면 좋지 비트코인이 뜨는 걸 바라지 않잖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 부정적인 이미지를 하고 자기 가상화폐가 만들어졌을 때 이 가상화폐는 화폐라고 인정을 할 것이고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이라고 인정을 할 것이고. 그럴 수 있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 정부가 발행하면 성공적인 게 있을 것 같아.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위안화를 디지털화 시키는 거는 어느 정도 말이 되는데 위안화를 블록체인화 시키는 거는 별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왜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어차피 위안화는 중국 안에서 쓰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얘네가 디지털화 쓴다면은 당연히 쓰겠지. 근데 이제 블록체인으로 된 위안화를 미국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쓸 리가 없잖아. 걔네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거 쓰겠지. 쓴다면 왜 굳이 위안화를 써?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현재 화폐 시스템을 디지털화 시키는다는 뭐 말이 되는데 좀 편하고 이제 비용 줄이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블록체인화 시킨다는 거는 몰라. 왜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 그러면 너한테는 디지털화 시키는 거랑 블록체인화 시키는 거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야? 그러니까 장단점이 뭐지? 디지털화는 이제는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이제 인터넷 은행들 설립하는 거, K뱅크라든지 카카오뱅크 이런 게 디지털화고 블록체인화는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완전히 다르지. 누가 그 장부에 대한 액세스가 있냐? 인터넷 은행은 어차피 유저 인터페이스만 인터넷이야. 유저 인터페이스만 인터넷이고 뒤에 장부는 다 센트럴라이즈 중앙화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접근하려면 똑같이 옛날 방식으로 그다음에 뭐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퍼블릭 접근이 안 되고 확인 불가능하고 투명성 없고 그다음에 한번 위조 변조되면 끝나고 해킹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만 사람들 쓰는 앱만 좋고 뭐 이러면 그게 그런 건 디지털화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화는 안에 있는 구조 자체가 다 퍼블릭하고 누구나 액세스 가능하니까 국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더 줄어드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나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한창우님이 뭐 큐텅? 트위팅님이 퀴어? 퀴어도 왜 나오시는지. 권혁길님이 중국이 비트코인을 본의로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건데 중국 인민은행이 아예 자기들의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다는 네, 말이 있고 테스트를 마쳤다는 1월 달에 테스트를 마쳤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에서 자기네들 위안화 화폐를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한번 구동시켜 보려고 시도한다라는 기사를 읽었어. 나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제는 비트코인이랑 중국 위안화는 충돌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나중에 커지면 이제 어느 정도 중국 정부는 이제 자기네들 그 힘을 갖고 가면서 플랫폼 만들고 싶은데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그 힘을 없애는 방향이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자유진영이 승리를 할까? 나는 결국엔 물론 화폐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리는데 승리할 거라고 봐. 왜냐면 이게 경제적으로라든지 전 세계적인 걸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더 말이 되거든. 위안화 디지털화 하는 것보다. 유럽 사람, 미국 사람들이 위안화 디지털화 하는 걸 믿겠어? 아 진짜 위험할 것 같아. 위안화 디지털화. 내가 중국 정부를 얼마나 믿는가에 따른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자면 프랑스 이제 투표가 끝났잖아. 예. 선거가 끝났지. 그렇죠. 그리고 너가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한다고 올리고. 아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이번에 프랑스 마크롱이 당선됐잖아요. 마크롱 39살이더라고 만. 장난 아니야 진짜. 그분이 당선됐는데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비트코인 하드웨어 지갑이 있어요. 나노 레저 블루라고. 그거를 들고 이제는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이
아마 그것도 비트코인 가격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약간. 마크롱님은 대단한 대통령은 대단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 하나는 뭐그 레저 블루도 있고 또 자기의 그 러브 라이프도 상당히 아. 사람들이 중요하게 이제 사람들이 막그 비기 이슈로 봤잖아. 네, 그쵸. 자기보다 스물 몇살 많은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선생님이랑. 에휴, 그래가지고.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거에 힘입었는지 프랑스 정부가 블록체인 연구 워킹그룹을 시작했어. 오, 진짜? 와우. 그래서 프랑스도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 있어. 그 마크롱 그분이 저는 당선되자마자 올리신 페북에 올리신 영상을 봤는데 뭐냐면 이제 미국 창업가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미국 창업가들한테 트럼프 너네 대통령 진짜 이상하니까 프랑스로 와서 사업해라. 내가 빵빵하게 밀어주겠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를 너네 나라라고 생각하고 와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분이 또 비트코인까지 잘 알고 계시니까 아마 좀 프랑스 같은 데서도 좀 비트코인 같은 기업들, 비트코인 같은 기술들이 좀 탄력을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호주인데, 호주가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세금을 두번 때렸어. 아, 진짜? 세금이 더블 택세이션이 있었는데, 뭐 이건 짧은 뉴스인데, 헤드라인만 읽을 거야. 그래서 7월 1일부터 호주도 이제 비트코인을 좀 약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 이중 세금을 때렸던 그걸 이제 폐지시키고, 오, 나이스. 내가 알기로 호주에서 이 문제 때문에 호주에 있던 비트코인 뭐 스타트업들이나 그런 게다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빠져나간 걸 알거든. 아, 진짜? 와우, 와우. 이게 그래서 오늘 뉴스하면 진짜 이게 연관되는 게 많다. 너가 말했듯이 뭐 프랑스 쪽은 아예 나는 블록체인 아니 뭐 스위스 쪽은 아예 블록체인 밸리가 있잖아. 아, 실리콘 밸리처럼 같이. 그쵸. 크립토 밸리. 크립토 밸리가 있고 프랑스는 이제 이쪽으로 밀어주겠다. 스타트업 체크 쪽 여기로 프랑스로 와라 이러고 아니면 호주 쪽도 자기네 법안을 느슨하게 하고 있고. 조만간 그거 하지 않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시잖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의 그 약간 뭐지? 대통령 직속 블록체인 위원회 뭐라고.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물론 제가 이 머리를 이렇게 긁는 거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된 거가 뭐 싫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거는 대통령이나 정부 위에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습니다. 호주 다음에는 일본. 자, 일본이 일본이 요즘 핫하죠. 지금 이게 급증하는 게 일본 때문이라는 말이 진짜 많은데 그리고 거래량도 일본이 압도적이고. 그러면 일본 때문이지, 뭐 솔직히.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새로운 규제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 오, 진짜? 첫 어떤 거? 번째는 너 GMOZ라고 알아? GMOZ. 몰라. 일본에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거래소야. 5월 24일날 시작되는 거래소인데 얘네가 대형 금융그룹이야. 그래서 대형 금융그룹이 비트코인 거래소를 시작을 하고 와, 대박. 중요한 건이 거래소는 사상 최초로 보험이 들어간 거래소야. 잠깐만. 나 비트코인 또 들어가야 되나, 지금? 보험이 된 거래소야. 그러니까 보험이 됐다는 게 지금까지는 해킹이 됐을 때그 거래소 자체에서 사람들한테 돈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비피넥스처럼 토큰을 발행하거나 거래소가 보험이 전혀 안돼 있었잖아. 그치. 밖에 있는 무엇이었으니까. 와우.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GMOC는 아예 보험회사가 보험을 해줘. 그래서 해킹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 쪽에서 보험금으로 다 물려주는 그런 시스템. 와, 일본에서 거래량 진짜 많아지겠네. 더? 와, 진짜. 나좀 떨어지면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비트코인. 아, 어떡하지? 네, 한도 일단. 끝도 없이 그냥 치솟아 오르니까. 아, 큰일이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가. 일본 거래소인 코인체크라는 거래소가 일본 시장을 위한 비트코인 예금 계좌를 개시 예정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저축은행처럼 예금을 할수 있는 거야. 예금을?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 일단은 뭐, 이거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으로 예금을 하려는 시도는 아니거든.
왜냐하면 지금 뭐 비트피넥스나 폴로닉스 가면 마진 트레이더들에게 개인 대 P2P로 대출이 가능해. 그치, 그치. 아니면 영국에 있는 비세이브는 아니면 맥너 그런데도 비트코인 예금 계좌를 제공을 한단 말이야. 그런 펀드들도. 나 옛날에 중국에서 할 때도 예금 같은 거 있었어. 있었구나. 그때 어땠어? 그거 옛날부터 있었어. 시스템이 어땠어? 난좀 중국이라서 안 믿어서 그냥 안 들어갔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맡겨놓으면 예금 이자 같이 그냥 따박따박 예를 들면 5비트코인을 맡겨놨는데, 1년 있다 5% 붙여가지고 5.05 비트코인 준다 이런 식이지. 근데 얘네들이 네 가지 저축 예금 계획이 있는데 14일 동안 예금을 해놓으면 연간 1% 연간 1%? 1%. 와, 뭐야, 그거밖에 안 줘? 그 시세. 다음에 30일 해놓으면 연간 2%, 90일 해놓으면 연간 3%, 1년 예금하면 연간 5%.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예금을 돌려줄 때 비트코인으로 돌려주거든. 몰라, 나라면 막 굳이 막. 어차피 비트코인 막100% 오르는데 101% 올라 102% 올랐다 이렇게 좋아하진 않을 거 아니야. 100% 오를 거. 100%,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도 오르는데,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1비트코인을 1년 동안 넣었어. 그러면 0.05 비트코인을 추가로 받는 거지. 1년이 끝났을 때. 그치. 근데 아니, 근데 1년 동안 리스크를 생각하면 1년 동안 이게 확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엄청 크단 말이야. 근데 1년을 짱 박아두면 이제 그때 못 빼는 거지, 자기가 빼고 싶을 때. 뭐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면 내가 봤을 때 2%하고 예금을 하는 게 좋나라는 생각이 있지. 그렇군.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지금은 비트코인으로 시작을 하지만, 자기들이 다른 화폐도 적용하는 걸로, 확산 적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다른 화폐들도 전부 다 예금을 할수 있고, 뭐,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신형화폐 예금과 다른 이유는 비트코인 예금은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 규제적 보호가 없다는 거지. 그치. 규제가 사람도 있지. 회사 망하면 그냥 그대로 튕 하면서 튕겨나가고 망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드웨어 월렛을 장만을 하시는 게 자기의 돈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장만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자, 이거, 판장우님 감사합니다. 코인베이스가 많네요. 그리고 아까 한창우님이 안 받아주신다 팩텀 내려서 민감하시다라고 하셨는데, 뭐, 자랑을 조금 하자면, 네, 전 팩텀 1불 50센트에 들어가서 별로 상관 안 합니다. 그 분홍이에요, 분홍. 저분 부자농부. 아, 무슨 분홍이야. 근데 또 떨어져도 1불 50센트 쪽으로 떨어져도 또뭐 상관 안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말 듣지 마세요. Dog to get 님이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 같은 두 분의 의견 궁금하네요. 의견 있어? 네, 저 얼마 전에 보스코인 박창기 대표님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이제는 의회에 가셔서도 국회의원분들이라든지 정부 관계자분들 앞에서 블록체인 설명을 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는 박창기 대표님 이름 쳐보셔도 좀몇개 나오거든요. 국회에서 그런 토론회 같은 자리에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한 거를 보면은 생각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점점점점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추세라서 아마 한 1년, 2년 후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많이 지금보다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정부 자금도 좀몇개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일단은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그래도 4차 산업혁명 에 그래도 신경은 쓰니까 아마 블록체인도 당연히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은근히 생각보다 그래도 잘 아시는 분이 조금 그래도 어떤 노력을 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네, 희망을 가져보죠. 오늘 우리가 그 있는 카톡방에서 그 얘기 너 혹시 읽었어? 그 외국인 친구가 그 미국에 송금 하려고 돈 들고 은행 갔다가 우리나라 은행 텔러가 은행 직원이 딱이 돈을 가지고 송금한다. 그래서 왜 송금하냐 물어봐서 나 이거 외국에서 내 은행 계좌로 송금해서 비트코인 사려고 한다니까 우리 은행 직원이 비트코인 사는 건 불법입니다. 송금 못 해드리겠습니다. 거절했다는 거 얘기 들었어. 아, 진짜? 왜 그래? 몰라. 좀 이상해.
진짜. 그래서 너가 말한 대로 정부 관계자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아래 사람들은 지금 교육이 전혀 안돼 있다는 거. 아, 그치, 그치. 그건 당연히 모르지. 그건 뭐 어딜 가나 모를 거야? 전 세계 어딜 가도. 그래도 아뭐 우리나라 뭐 이건 뭐 외국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세금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세금 문제 지금 비트코인에 관련된 세금이 하나로 규정된 게 없으니까. 플로닉스하고 크라켄이 이번 주에 가격이 엄청 왔다 갔다 하는데 디도스 공격 받아서 다운됐잖아. 아, 진짜? 와우. 그래서 재밌었어. 자기가 인터넷에서 막 레딧가도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고 폴로닉스 지금 소송 걸려고 하는 아, 진짜 초동 걸렸어? 상황이고 소송을 걸려고 해. 대박. 대표적인 이 사람이 내가 듣기로는 스텔라를 가지고 롱한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 팔려고 하는데 다운된 거야. 다운해서 진짜? 다시 켰을 때 자기가 원했던 그이 자기 그 포지션이 아니었던 거지. 와, 근데 거래소 진짜 다운되면 큰일이잖아.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은 아니지만 내가 옛날 거내 스탁 비트코인 옛날 거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리스 얘기를 들으니까 거래소에 의해서 거래소가 정상이라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웹사이트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좀 다르대. 아, 예를 진짜? 들자면 거래소는 사용자가 폭주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정상적인 거래소고 아, 그치. 모든 거래소들은 디도스 공격을 마땅히 받으면서 돌아가는 게 거래소여야 되고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른 웹사이트라는데 비정상적인 거는 거래소 자체는 흡수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더라고. 그치. 아무래도 좀 민감하고 보안이 엄청 중요하고 그 맞아. 시간이 중요해요. 맞아. 근데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그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거야. 스트레스 테스트 정도. 거래소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으면서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래소가 제일 좋은 거래소지. 그래서 우리가 막 무슨 거래소 쓰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코빗이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그나마 견디니까, 맞지? 아니면 뭐 미국의 코인베이스도 코인베이스 자체는 거래소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스트레스 테스트를 잘 견디잖아. 하지만 폴로니엑스나 크래켄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거래소들. 그래서 거래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점수를 낮게 주고 싶은 그런 거래소들이지. 그렇지. 그거 좀 아마 좀 돼야겠지. 내가 만약에 돈 많은 거래소고 내가 보안이 빵빵하면 나는 돈 써가지고 다른 거래소. 저는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내가 한다는 건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면 그렇게 충분히 할수 있겠지. 나쁜 사람이면. 너 생각에는 지금 거래소 한국에서 하는 걸로 돈될것 같아? 엄청 되지 않을까? 최근에 비트코인 블록체인 구글에 치면 새로운 거래소들이 나오고 있어. 근데 들어가 봤을 때 아까 정신기능학에서 막 액티브엑스 없앤다고 했는데 말했잖아 좀 거래소 새로운 레이아웃도 거래소가 나오면 레이아웃도 그렇고 좀. 그거는 뭐 얼마나 또 자기가 기존 거래소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갖췄냐에 따라 다르겠지, 솔직히. 또 예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 버터코인이라고 알아? 아니. 오케이. 버터코인, 이게 옛날 에피소드를 보다 보니까 내가 시대를 막 뛰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버터코인이라고 사람들이 오픈소스로 시작한 거래소 플랫폼이 있고, 그거는 구글이 밀어줬어. 그게 마운트 곡스가 난리를, 제대로 마운트 곡스에서 일 처리를 못할 때 버터코인이라는 게 새로 나왔고, 오픈소스로 전 세계에 있는 대륙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기면서 사람들이 일할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하고 코딩을 했던 그런 거래소가 있는데 2015년도에 망했어. 왜? 뭐 운영 잘 못해서 망했지. 거래소 하는 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만약 뭐 하실 계획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면 진짜 진짜 열심히 계속 열심히 열심히 하셔야지만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 독일에서 독일에서 최근에 이제 나온 아이디어인데 뭐 독일에서 IoT 관련돼 가지고 자동차 뭐 충전 스테이션, 전자 충전 스테이션으로 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써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근데 진짜. 그 외에도 독일이 좀 재밌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소넨이라는 독일 회사가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재생에너지, 예를 들어서 태양에너지 같은 거를 다시 이렇게 배포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사용하겠다. 이건 메시 네트워크라고 하지? 그쵸, 그쵸. P2P, 뭐 P2P, 뭐 Peer-to-Peer. 그래서 그러니까 테넷이라는 말해. 전기를 뭐 그리드에서 이제 P2P로 사고 팔게 할수 있으니까 진짜 재밌죠. 그래서 테넷이라는 이제 하이퍼레저 상에서 이런 에너지를 이렇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랑 같이 파트너를 협업을 하고 뭐 그러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마지막 뉴스인데요. 마지막 뉴스는 여러분, 지난 1개월 동안 저희의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시장가가 80% 증가하신 거 아시나요? 에? 얼마에서 얼마로? 이게 278억 불에서 30조 원? 495억 불로 55조 원. 와, 거의 2배 뛰었네, 진짜. 두배 뛰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200억 불 새로운 이제 달러가 들어왔지. 투자 금액이. 200억 불 투자가? 진짜 한 많다. 달에 80% 증가한 거면 이건 무섭지. 와, 진짜. 와, 진짜 속도가 빠르네. 그래서 지금 이게 거품인 거 아닌가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긴 하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뭐, 항상 거품은 상대적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모든 뉴스야. 사실 이거 외에는 별로 준비한 뉴스는 없다. 라이트코인 세그윗 그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뭐 뉴스 다른 뉴스들이 있지만 내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뉴스가 아닌가 싶어. 어떤 거? 금방 말했던 뉴스들이. 아, 네네네. 뉴스가 너무 많아서 형 정리하는데 수고했습니다. 아니야. 아, 항상 이렇게 밭을 일구시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팀 기사를 찾아주시 항상 감사드립니다. 야. 뭐라.